고려 20대 국왕으로 등극한 신종은 이의민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최충원의 정치적인 계산대로 형이었던 명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올랐으나 여전히 허수아비 왕으로서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전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모든 결정권은 본인이 아닌 최충원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멀뚱멀뚱 최충원이 하자는 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리에서 언제든 쫓겨날지 모른다는 매우 불안한 치세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198년, 유일하게 신종의 재위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점은 노비 해방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일으킨 반란으로서 고려의 미래는 여전히 어두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만적은 당시 무신 정권의 다섯 번째 집권자인 최충원의 노비였다고 추측하는 정도이나, 정확히 최충원의 노비였다는 기록은 없는데, 다만 고려사 최충원 열전의 기록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충원의 노비가 아닌지 생각해보는 정도입니다. 아무튼 만적은 노비 몇 명과 함께 개경 뒷산에 올라 나무를 하다가 자신과 뜻이 맞는 노비들을 한데 모아 난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게 되고, 왕은 누구나 할수 있다는 연설을 통해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노란 종이에 정자 모양으로 한자를 쓰고 결의를 다졌으나, 순정이라는 다른 노비가 거사가 실패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주인인 한충유에게 고발하면서 사전에 발각이 되고 난은 허무하게 진압이 됩니다. 이후 1201년 진주 공노비가 난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고, 1202년 제주도와 경주에서도 난이 일어났으나 이내 진압이 되었을 만큼 신종이 재위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 차례의 난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1204년 신종은 병이 들어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곤 자신의 아들을 최충원에게 부탁하며 선유의 뜻을 밝히니, 이가 바로 고려 21대 국왕 희종이 됩니다. 그러나 희종은 아버지 신종과는 다르게 현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으나, 이미 최충원이 세운 임금인데다 모든 권력이 최충원에게 집중되어 있던 상황인지라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처지는 신종과 크게 다를 바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최충원의 안하무인 태도에도 모자라 그의 수하들까지 고려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니, 이를 눈엣가시처럼 여긴 희종은 마침내 큰 결심을 하나 하게 되는데, 1211년 궁궐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희종을 아련하러 들어온 최충원은 늘 그렇듯이 희종을 만나고는 퇴청하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마침 환관들이 최충원을 만나 희종의 명으로 술과 고기를 나눠주겠다고 최충원을 붙잡게 됩니다. 이내 희종의 하사품을 받기 위해 환관들을 쫓아간 최충원은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궁궐로 다시 들어갔으나, 궁에는 자신을 암살하기 위해 대기 중인 내신왕중 왕준명과 10여 명의 승려들 뿐이었습니다. 곧바로 이들은 최충원을 따라왔던 수하들을 죽이고 최충원도 마저 죽이려 하였으나, 최충원은 목숨을 부지하고자 희종이 있던 편전으로 뛰어들어가 자신을 구해주길 외쳤으나 희종이 응답하지 않았고, 이내 간신히 도망쳐 자신의 거처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큰 봉변을 당할 뻔하자 수하들을 불러 사태를 논의하게 되는데, 그의 수하들은 희종을 당장 폐위하고 새롭게 왕을 옹립하자 하였지만, 최충원은 섣불리 움직였다가 되려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잠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결국 최충원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주동자 왕준명을 유배영에 처하고 희종을 강제로 폐위시킨 뒤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후 영종도로 유배지가 옮겨진 희종은 다시 교동도로 옮겨져 유배지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고, 최충원은 다시 허수아비 왕을 세우기 위해 강화도로 유배를 간 명종의 아들 왕숙을 불러들여 왕위에 앉히니, 이가 바로 고려 22대 국왕 강종이 됩니다. 강종은 명종이 즉위할 당시 21살의 나이에 태자가 되었으나, 무신정변이 일어나 고려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최충원이 또다시 명종을 폐위시킬 때 같이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이후 약 14년간 유배지에서 떠돌다 1210년 사촌동생이던 희종이 개경으로 불러들여 개경에 있었는데, 이후 최충원 암살에 실패한 희종이 강제 폐위되면서 또다시 최충원에 의해 왕으로 세워지니, 그때 나이가 60살로서 역대 고려 임금들 중 가장 최고령 나이로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너무 많았던 강종은 오랜 유배 생활로 인해 지병을 얻어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웠는데 때문에 즉위한 지 약 2년 만에 아들 왕철에게 선위하며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니 이가 바로 고려 23대 국왕 고종이 됩니다. 이처럼 고려의 20대, 21대, 22대 국왕들은 고려의 절대 권력자였던 최충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해 왕으로서 업적은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후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명종 폐위 시절부터 이 시기를 가리켜 최씨 무신정권이라 부르게 됩니다. 최충원은 명종을 내쫓을 때 같이 합심했던 자신의 동생 최충수까지 죽이면서 절대 권력자가 되었고 이후 왕들을 밥 먹듯이 갈아치우며 절대 권력을 자랑했으며 한간에서는 관군보다 더한 사병을 보유하여 궁궐보다 더 큰 저택에서 호화스럽게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일에는 최충원의 이러한 공적을 기리며 명예직과 고위 관직직함은 모두 가져다 붙이게 되면서 이 숫자가 늘어나 나중에는 은문 상국이라 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국가의 큰 어르신이라고 칭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최충원은 자신의 권력에 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동생 친척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살해하였으며 훗날 자신이 죽을 무렵에는 장남 최후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며 차남 최항은 반드시 죽이라고 할 만큼 무지막지한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최충원의 죽음을 전후로 하여 무신정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며 고려 무신정권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고려 변방에서는 동북아시아를 넘어서서 세계를 제패하는 절대 강자가 등장하니 이가 바로 칭기즈 칸이었습니다. 그리고 칭기즈 칸의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하며 통일 왕조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중국 중원을 마저 토벌하기 위해 눈을 돌렸는데 이때 정해진 1차 목표는 그동안 자신들을 수도 없이 괴롭혔던 금나라였습니다. 때문에 몽골 제국은 금나라 토벌을 위해 송나라와 연합해 멸망시킬 수 있었으며 금나라에게 지배를 받았던 거란족 일부는 금나라가 망해가는 틈을 타 동요를 세우고 요나라의 부흥을 꿈꾸었으나 이내 몽골 제국에게 제압이 됩니다. 결국 갈 곳이 없어진 거란 난민들은 자연스레 무신 정권으로 인해 혼란의 극치를 달리던 고려를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